여기는 울산 동구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곳. 울산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가 시작된 항구는 바로 이곳 방어진입니다. 이 거리가 그 1920년대부터 그 조성된, 당시에 왜 일제가 이렇게 조선을 삼켜가지고 강점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방어진이 뭐냐면 제일 그게 좋은 게 일단 일본하고 거리가 가까워요. 그렇죠. 가깝죠. 바로 배 띄우면 바로 앞이잖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일본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이민을 온 거예요. 이민을. 그 사람들이 살면서 일본식으로 이렇게 신도시를 조성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해방되고 나서 요거로 갖다 뭐라고 하냐면 적들이 남겨놨다고 적상가오 그러거든요. 그 글이에요. 그 당시 모습이 그대로 재현돼 있어요. 그러니까 세월이 지금 한 100년 가까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거리가 그대로 형성되어 있는 거지. 번성했던 어촌 한마디로 그거지.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의류를 다 모아가지고 왜 수출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. 그래 하니까 여기가 뭐냐면은 굉장히 돈이 많았던 곳이에요. 옛날에 굉장히 부자 동네네. 부자 동네였죠. 완전 부자 동네였죠.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런 유산들이 다 보면은 100년 전 왜 일제 강점기 때 그런 흔적들이에요. 이런 그 벽돌도 부잣집에 좀 하는 벽돌이 옛날 이제 옛날 여기, 부잣집에 예, 이것도 적상가옥 일종이죠 이게. 아, 이 재밌는 거 있다. 뭐 이건 뭔지 아세요? 보세요. 이건 뭐겠어요? 자. 바람 에어컨 이렇게 나오는 구멍. 100년 전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? 무슨 소마구. 그런 거 아니에요. 이게 뭐냐면 아! 여기 창살이 있네. 감옥. 이게 뭐냐면요.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경영하던 전당포예요. 무슨 전당포가 이렇게 구멍이 작아요? 그게 이게 탈취해가고 그럴까 봐. 이게 이런 식으로 해. 그 요 저거 보세요. 이거. 아, 이게 너무 작은데? 근데 이 고리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. 이것도 이제 요 벽돌하고 했는데 옛날 여기다가 아무래도 왜 요 금융을 상대하다 보니까 빨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나니까 그 등을 달았던데. 여기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울산에서 제일 전기가 제일 1번으로 들어온 동네가 방어진. 오, 그래요? 1920년대 들어왔어요. 문화를 빨리 받아들였네. 여기가 극장도 제일 먼저 생기고. 번화가 옛날 그러니까.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옛날에 왜 그 일본으로 왜 고기를 왜 전부 다 빼돌리는 왜 수탈 전진기지 아니에요. 그렇다 그렇죠. 보니까 여기 신식 문물이 일본에 상륙하면은 그대로 똑같이 방어진 같이 상륙. 전당 혹시 맡긴 거 없어요? 나는 학창 시절에 시계 맡겨본 기억. 막걸리 집에서 막걸리 먹다가 그래가 친구들하고 묶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더라. 오늘 퍼먹고 죽자 해가 내 시계 맡겨가지고 술 사 먹고. 그다음에 아니 그래가 2,000원인가 3,000원 더 얹어갖고 며칠 뒤에 찾으러 가. 나는 내 친구들이 반지를 뺏어가가지고 내 반지를 뺏어가가지고 맡겼다고 하더라고. 주로 그때는 막걸리 사 먹는다고 많이 그랬어. 아직까지 그 반지 못 돌려받았어요. 내 친구 행자야, 내 가져갔던 반지 꼭 돌려주기 바란다. 나 여기 와서 생각났는데 꼭 좀 돌려주기 바란다. 공행자야, 말 좀 들어라. 방어진 적산 가옥거리. 우뚝 솟아있는 굴뚝 하나. 여기가 바로 울산 최초로 목욕탕이 들어선 곳이죠. 여기 아주 또 역사적인 건물이 있어요. 어떤 궁금한데? 100년 가까이 된 목욕탕이 있어요. 목욕탕이요? 예. 네. 안녕하세요. 가만히 있어. 우리 목욕탕이 이야기 좀 들으려고요. 어머니. 이 목욕탕이 그렇게 오래됐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. 아마 이 우리 울산에서 최초의 목욕탕이 아닌가 싶은데. 예, 그거는 맞아요. 울산 최초예요. 몇 년 된 거예요, 그러면?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. 제가 했는 건 한 50년 됐고요. 네. 어른들이 했는 거 물려받았으니까
한 80년. 80년, 오. 80년. 그 일제강점기 때 그런 세우전에. 네, 맞아요. 어. 네. 원래는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 목욕탕을 섬에 지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하다가 그다음에 해방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들어가고 한국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하면서 이제 한꺼번에 돈을 내고 뭐 집을 살 수 없으니까 뭐 국가에서 몇 년적으로 수가 그렇게 해가 돈을 내고 사는 걸로 알아요. 그럼요, 부모님들을 하던 걸 이제 우리가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. 손님도 많았어요.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을 막 사람 못 얻어 문을 잠궈 버렸거든요. 여기는 네. 남자 아기는 몇 살까지 못 들어가요? 여탕에. 여기는 지금 현재는 네 살부터. 그 전에는 7살이었는데 지금 우리 엄마는 내로 갔다가 10살 때까지 나이로 쏘기가 8살이라 하라고 우리도 그랬어요. 끌고 들어가가지고 내 참 그래서 따주고. 들어갔어요. 정근순 선생님 목욕하는데 같이 목욕하는데 미치겠다. 국민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하고 같이 목욕. 예, 아니 몇 살이라고 나이가 제한이 있었죠, 그죠?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 네. 아기가 좀 작으면 키도 작고 제가 키가 작았거든요. 예,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들어가서 우리도 속여가 목욕 우리 애 목욕 데리고 시켜서 애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여기 말고 우리 시내에서 좀 살거든요. 아니 여기도 그랬는 것 같은 여기도 마찬가지. 아 여기도 주인인데. 예 마찬가지겠죠. 아유 재밌네요. 없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소리도 하고 할머니도 손님이에요. 이웃 할머니도 손님. 사랑방 같이 그래요. 지난 100년 동안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동네 사랑방 같은 목욕탕으로 오래오래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.